10cm의 나의 어깨에 기대어요 이 노래는요, 시작하기 전에 기타 줄의 튜닝 상태를 하프 다운 튜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하프 다운 튜닝이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E, A, D, G, B, E 이 튜닝 상태를 스탠다드 튜닝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반음씩 줄을 풀러서 낮춰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E플랫, A플랫, D플랫, G플랫, B플랫, E플랫 이렇게 나오면 돼요. 하프다운 튜닝 하시면 줄 장력이 느슨해져가지고 손이 조금 덜 아픈 효과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인트로를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식으로 노래가 시작이 되죠. 인트로는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걸로 하고 노래 시작하고부터 알려드릴게요. 나의 두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이 사라지는 마음이야. 자, 여기까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G코드를 잡으시고 G코드는 3번 프렛 6번 줄을 약지 손가락으로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오시면은 자연스럽게 2번 프렛 5번 줄도 중지 손가락에 누르게 돼요. 약지 손가락으로 3번 프렛 6번 줄 이런 식으로 오지 마세요. 온 신경을 약지에 이렇게 주고 이렇게 오지 마세요. 나머지 손가락들은 펴지는 동작을 하고 있는데 약지만 누르는 동작을 하고 있는 이런 동작은 기타 칠 때 되게 안 좋아요. 항상 손가락의 힘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해줘야 돼요. 물론 이 손가락에 손가락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도 당연한 얘기고요. 자, G코드는 6번, 4번, 3번, 2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계속 가져갈 거라서 코드 위에 숫자를 적어놓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D on F샵 코드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 눌러주시고 2번 프렛 6번 줄 중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 3번 줄,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렛, 2번 줄이에요. 이렇게 편안하게 자세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는 손가락도 안 아프고 나중에는 실수도 하지 않는답니다. 손가락들이 서로 지탱하고 자리를 기억해주기 때문에 6번, 4번, 3번, 2번이에요. 자, C코드 C코드는 검지손가락으로 1번 프렛, 2번, 중지손가락, 2번 프렛, 4번, 약지손가락, 3번 프렛, 5번이에요. 차례차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도 다다다 이러고 계시니까 손을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하면서 최대한 C를 잘 잡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연습이 연습이지 하나하나하나 누르는 거는 시간을 거꾸로 가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꼭 5번, 4번, 3번, 2번이에요. G는 아까 했죠. 6번, 4번, 3번, 2번 C, 4, 5번, 4번, 3번, 2번 자, B-7 B-7, 5번, 4번, 3번, 2번인데 B-7 바레코드 지금 이거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 힘들겠지만 해볼 수 있겠다 싶겠지만 지금 이거 나오는 순간부터 하기 싫은 사람들은요 제가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2번 프렛, 5번 줄 중지 2번 프렛 3번 줄 약지예요. 그리고 5번, 4번, 3번, 2번 이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A마이너 코드 A마이너 코드도 5번, 4번, 3번, 2번인데 잡는 방법은 C코드에서 약지를 접어서 중지 밑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5번, 4번, 3번, 2번 자, D코드 4번, 3번, 1번, 2번 자, D코드 검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 3번 줄, 중지 손가락으로 2번 프렛 1번 줄, 약지 손가락으로 3번 프렛 2번 줄. D코드가 좀 잡기 어려운 코드에 속하거든요. 이거는 D코드는 어떻게 잡는 거냐면 손을 폈다가 검지 중지를 먼저 이렇게 말아주어요. 말아주어 3번 2번에 도착하게 만든 다음에 약지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손가락을 쭉 뻗어주세요. 이렇게 쭉 뻗어주는데 3번 프렛 2번까지만 뻗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셔야지 나중에 한꺼번에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정말 이런 거는 두 번째 줄 할게요. 하루 또 하루 지나면 멀어질까봐 이렇게 또 불안한 마음만 자 여기까지 G는 똑같아요. 하루 또 4번, 3번, 2번, B7, 5, 4, 3, 2 지나가면
자, 바레코드 이거 나왔는데 할수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잡으시고 이 바레코드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윗줄에서 잡았던 B-7 코드에서 검지손가락으로 4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5번, 4번, 3번이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루 또 하루 지나가면 C, 5432 멀어질까 G, 6432 A-7, 5432 이렇게 또 A-7은 A마이너 코드에서 약지만 떼주시면 돼요. 이렇게 또 D7 검지 가만히 놔두고 약지랑 중지 하나씩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3번, 1번이에요. 불안한 이거 예쁘게 해주시면 좋은데 G 자, A마이너 5번, 2번 튕기고 그 다음에 약지 손가락으로 3번 프렛 4번 줄을 누르고 4번 줄 한번 튕기고 한칸 슬라이드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중지 손가락을 접어서 2번 누르고 2번 튕겨주시면 돼요. 빨리 하면 불안한 마음만 여기까지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줄 스트로크로 넘어갑니다. 패턴이 계속 똑같아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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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날 떠나가지 말아요. 가슴 속으로 그대 여기는 스트로크 패턴이 똑같아요. 계속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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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자, D7 코드 같은 경우에 제가 다 바레 코드로만 했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편하게 하셔도 돼요. 물론 느낌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다시 사라지지 말아요. 여기 나오는 C마이너 코드는 B7도 피하고 B마이너도 7도 피하고 다 피했는데 C마이너도 피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다시 사라 D7 해도 돼요. D7으로 하셔도 돼요. 간혹 5도 코드를 이렇게 4도 마이너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5도 코드를 4도 마이너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초보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외로운 노래가 바뀌잖아요. 근데 저는 말아요를 G로 끝냈어요.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E 마이너, 라라라, B 마이너, 라라라라. 여기까지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조금 노력해 보시고 정 모르겠으면은 저한테 말하면 제가 또그 뒤로 쭉 만들어 드릴게요.